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도 여러분들 이제 좋은 날은 가고 항상 좋은 날이 여러분들 계속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제 그런 이마트가 1993년도에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희망퇴직제도를 도입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참 좋은 시절이 많이 갔다 그런 내용을 또 좋은 시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홈쇼핑이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네요. 한 15년 전에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 않습니까? 홈쇼핑의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치열하게 경쟁을 했죠. 좋은 날이 여러분들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한번 다루게 된 것은 이게 이제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고객군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예, 그런 어떤 플랫폼 자체의 여러분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제 소개했던 이마트도 결국은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온라인 비즈니스 이전하면서 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참 그 어렵거든요. 위기를 타개하기가. 지금 똑같이 홈쇼핑이 같은 상황이네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홈쇼핑 4.4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네요. 뭐 롯데는 83억, GS쇼핑은 뭐 이런 큰 기업들이 693억 아주 그냥 이익이 이게 급감하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아주 좋았던 날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J오쇼핑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매출이죠. 2013년까지 쫙 올라가네요. 1조 2773억. 이 2015, 16 이 무렵에 스마트폰이 아마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익도 1200억에서 1422억을 찍고 764억. 거의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2014년에 이런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다 꺾이거든요. 꺾기가 계속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특수를 좀 누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뒤집기가 어렵겠죠. 예.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TV를 보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일으키는 것이 뭐 거의 한 60% 이렇게 되는데 탈 TV를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게 아마 직접적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방송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송출 수수료는 계속 높아지고 방송 매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기존에 한 60%까지 차지했겠네요. TV를 통해가 일어나는 매출이 정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TV 시청자가 줄어들자 홈쇼핑 4개 회사가 나란히 역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지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TV 시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렸네요. 보시게 되면은 TV 시청자가 줄어든 거의 한 60% 차지하고 있던 그런 매출의 원천 자체가 이런 줄어드는 거죠. 연령별로 일상의 필수 매체로 텔레비전을 꼽은 비율이 60대는 2018년에 72.8%에서 2022년대 52.5%로 20% 정도 줄었네요. 50대는 50.2%에서 31.8%로 20% 줄었네요. 40대는 23.9%에서 9.2%로 고객군 자체가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미디어 매체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을 의존하는 매출 비용이 60.5% 2018년에서 2021년도 51.4%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타개하겠습니까? 이제 탈 TV를 통해서 출구를 못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홈쇼핑 자체가 어렵겠네요.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 현금을 만들어지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고객들의 여러분들 기호변화나 기술 변화로 흔들릴 때가 가장 여러분들 큰 변화겠네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앞으로 예, 보시게 되면은 연령별 TV를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율이 뭐 여기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는 뭐 거의 무시할 만하네요. 60대나 70대가 지금 TV를 많이 보고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율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휴, 예, 고객을 다 뺏겼네요. 스마트폰이 그냥 가장 중요한 필수 매체인 것이 거의 90% 되네요. TV 안 본 지 8년째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유튜브를 또 PTV로 많이 보는데 크니까 화면이. 자, 어쨌든 참 여러분들 사는 게 다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하는데 또 변화를 잘 예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죠. 그죠? 참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거 문제도 다루지만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뤄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모바일로 하니까 이제. 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